동물 영양사 송태욱입니다. 네? 동물 영양사요? 야, 진짜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동물원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과 영양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동물 영양사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오로지 주인공밖에 없다는데요. 그만큼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직업이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주인공 정말 대단해요. 인성? 인성하니? 물범벅 엉엉 인성 인성. 주인공이 관리하는 동물들만 무려 200종 총 2,000마리나 된다고요. 동물 영양사, 다양한 동물들의 건강을 식단으로 철저히 관리해주는 직업. 국내 단 한 명뿐인 특수직업. 이걸 혼자 다 하시나? 한국의 지금 유일한 영양사이시고요. 지금 동물원에서 정식적으로 영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 저희 동물원 송태욱 주인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무이. 대한민국의 단 한 명 유일무이한 직업인 동물 영양사의 업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짤까요? 주인공의 출근은 남들보다 한 시간은 더 이르다는데요. 여기는 동물원에 사료가 들어오고 그거를 배분하는 사료 조리실입니다. 아, 따로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주인공이 안녕하세요. 출근해야만 동물들의 먹이 분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데 급식실 같은 출근 곳이네요. 출근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이세요라고 정해주기 때문에 제가 오지 않으면 일이 시작이 안 돼요. 아. 딱 정해진 양만 배분하는 먹이 기준표를 작성하는 게 먼저. 기준표대로만 먹이가 분류가 된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검수하면서 분류 작업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동물들 몸값이 제 몸값보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한 부분까지도 혹시 동물들한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다 챙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먹어가면서. 혹여나 먹이가 상한 상태더라도 말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검수하는 작업은 필수고요. 신선한 먹이, 정해진 양만큼의 먹이를 배분하는 게 주인공이 생각하는 동물들의 건강 비결이라고 하네요. 주인공의 사전엔 단 1g의 오차도 허용 불가. 배고픈 동물들에게 바로 출발합니다. 누가 뭘 먹을까요? 애타게 먹이를 기다리고 있을 동물들을 위해 마음이 급한 우리의 주인공. 이런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태가 아쉽네요. 아, 이거 다 먹자 남기지도 않고. 아, 여기는 한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주면 주는 대로. 아, 배고파서 현기증 났다고. 영양 가득한 식단이 오자마자 시작된 우리 동물들의 먹방쇼 보기 좋죠. 아, 맛있어요. 많이 먹고 쑥쑥 자랄 거야. I'm hungry. 야무지게 먹을 거다. I'm very, very 당근인가요? 정량을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야.